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종종 소홀히 대해지곤 한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은 때때로 우리 몸으로 하여금 경고 신호를 보내게 한다. 오는 2일 밤 9시 45분 EBS에서 방송되는 귀하신 몸의건선 내 몸이 피부로 보내는 경고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고 신호 중 하나인 건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이번 방송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전문가들이 모여 의학적 진단부터 운동, 식이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선은 면역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붉은 발진과 은백색 각질이 특징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재발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편에서는 건선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일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프로그램은 63세의 용현님과 49세의 태성님의 사례를 통해 건선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용현님은 매일 2시간씩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목욕하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7년 전 갑작스러운 건선 발병 이후 사람들 앞에 맨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태성님은 이미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선과 함께 살아오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이별하지 못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건선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임상영양사, 운동지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선 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면역 균형을 회복하고 건선을 관리하기 위한 식단, 운동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이는 건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EBS 귀하신 몸의 이번 방송은 건선을 둘러싼 인식을 개선하고 건선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건선 환자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월 2일 건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EBS 귀하신 몸에서 만나보자.